지금부터는 사람의 잘못으로 비 피해가 더 커진 곳은 없는지 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곳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에 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댐 방류량만 잘 조절했어도 수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전북 진안의 용담댐도 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용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낮 12시 충남 금산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지 1시간 만에 용담댐은 방류량을 당일 새벽에 3배로 크게 늘립니다. 초당 2,900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불과 2시간 만에 금산의 주택과 농경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쪽이 다 벽이었어요. 벽이었고 창문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이게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고요. 이곳 용담댐에서 흘러내린 물은 전북 무주를 시작으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까지 연쇄적으로 도달해 금강 상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홍수가 나기 전 용담댐 방류량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전인 7일 낮 12시 초당 유입량은 2천여 톤인데 방류량은 15%인 300톤 정도에 그쳤고 유입량이 더 늘어난 오후 3시 40분엔 방류량을 10% 정도로 더 줄였습니다. 홍수기 때 방류량을 조절해 댐 수위를 홍수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댐 운영 지침을 어긴 겁니다. 갑자기 큰 물을 흘려보내면서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류량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긴급 문자는 예정된 방류 시간에 닥쳐서 주민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날씨 탓만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강우에 의해서 좀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댐 안전을 좀 고려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눈앞에 보이는데 제때 방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